8강 인계수론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임수의 이제 의무를 한번 살펴보면은 임수는 이제 먼저 물의 청탁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청탁이란 이제 이제 깨끗한 물이 되겠고 요거는 이제 좀 더러운 물이 되겠죠. 그래서 탁한 물에 깨끗한 물에서는 가불목을 잘 기를 수가 있는데 탁한 물에서는 이게 썩은 물, 썩은 물이 돼가지고 나무가 잘 자랄 수가 없죠. 그래서 나무를 기르는 게 주임무인데 이제 물의 청탁을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물이 많으면 이제 반드시 이제 무기토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경신금을 이제 닦아주는 게 이제 임수가 이제 또 의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름에 이제 더울 때 이제 조후로 쓰일 때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둬야 할 거는, 이 무기토를 볼 때 이제 이게 물이 흘러가는 물인가, 아니면은 물을 가두어 둬야 되는가. 물을 이제 가두어서 주는 경우는 이제 봄 여름에는 이제 주로 이제 나무 가불목을 이제 기르는 것이 주 임무가 되겠고 가불목이 가을에 잘 자라왔으면은 이제 그다음에 이제 농사 또 목을 기를 준비를 해서 좀 물을 이제 가두어가 두어가지고 이제 저수지나 댐의 그런 역할이 되면은 임수가 자기 의무를 다하는 거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이제 임수 일간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수가 인월이니까는 나무를 기르는 계절인데 이게 나무가 나왔으니까는 이제 나무를 잘 길러야 좋은 명이 되겠는데 이제 좀 아쉽게 이렇게 축중신금에서 갑목이 좀 잘렸죠. 근데 임수는 아까 역할이 나무만 잘 기르면 또 되는 것이 아니라 무기토로 해가지고 무토가 있으면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좋은 격은 못 이루나 무토만 있어도 먹고는 산다고 했습니다. 이사주는 보면은 이렇게 경신 이렇게 신금 해가지고 금이 굉장히 강하죠. 금이 이른바 이제 금다수청. 이제 금이 많으니까는 이제 물이 굉장히 맑고 깨끗해졌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금이 강하니까는 성격이 굉장히 차고 냉정하죠. 그러면서 깨끗하니까는 이제 좀 결벽증도 있다 하겠고요. 자, 금다 수착만 하는 게 아니라 금다 화식도 되죠. 금다 화식. 금이 너무 많으면은 이제 불이 꺼지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반드시 건강. 금은 여기 화기가 있어야 이 폐 대장이 문제가 없는데 화기가 없으면 반드시 폐대장에 문제가 생긴다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제일 좋은 운은 그럼 뭐냐 그러면은 이 무토가 이 경신금이 이렇게 굉장히 세니까는 금생수가 잘 돼가지고 막 물이 흘러가려고 그러죠. 좀 잡아서 가둬둘 필요가 있는데 무토가 이제 용신이 되겠는데 이 무토를 화생토로 더욱 강하게 해주면서 그 다음에 여기 술토가 이제 무토의 뿌리가 돼가지고 이때 그 병화도 있고 해서 좋은 직장 이 사람이 이제 현대 이제 중공업에 이제 요 해에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또 임수가 이렇게 좀 강하면은 토수가 사하면은 이게 투쟁심이 이제 강하다고 합니다. 투쟁심이 이제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것도 맑고 깨끗하고 그러고 하니까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현대중국 노조위원장이 돼가지고 강성의 이제 위원장이 됐는데 퇴직은 여 무토가 용신이니까 이 무토가 이제 무력해지는 여 개수운 무기합되면 관이 이제 무력해지니까는 이때 또 나이상으로 이게 60일 되오니까 이때 또 정년 퇴직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병술 대운 그렇고 여기 보면은 인축해가지고 인중에 병화가 이제 처이고 여기 갑목적인데 병화가 꺼진 바람에 이 갑목이 이제 꽃을 못 피워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한번 이혼하고 이제 재혼을 그 다음에 이제 안 하게 됩니다. 인목이 꽃을 못 피웠기 때문에 그래서 요 수룬에 이혼을 하고 요 이 유운에서 여기 다시 신금이 되어가지고 병신합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회축 더 강해지니까는 이때 이제 병화가 이제 이혼을 해가지고 이제
혼자 독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명주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수가 이제 묘월, 이제 묘월에 태어났는데, 임수가 이렇게 정임함이 됐기 때문에 또 역할을, 제 역할을 안 하겠죠. 일간이 이제 합이 됐으니까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임수가 기토를 보면은 이제 기토 타긴 그래가지고 물이 좀 흐려지죠. 흙탕물이 돼버리기 때문에 또 좋지 않고 이제 천한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묘는 굉장히 모광절이기 때문에 강하죠. 모광절에 묘가 강해가지고 이렇게 목국토가 심하게 돼 있고, 그리고 임수가 정임합돼가지고 자꾸 새로운 생명을 이제 탄생시키려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보면은 관이 술토, 미토, 진토, 미토까지, 그러니까는 이 보이는 대로 다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여자명은 한 서너 번 결혼해야, 그 다음에 요거 묘목은 이제 기토도 상하고 술토도 상하고 이 진토도 이게 목국토에 다 상했기 때문에 이 남편들은 다 별볼 일이 없고, 요 미토가 나중에 진정한 남편이 되겠죠. 그래서 정임합이 되면은 이게 주로 봄 여름에는 이제 그 나무가 자라는 계절이니까,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잘 자라는 계절이니까는 정임합이 잘 되는 거고요. 가을 겨울에는 정임합이, 이게 나무가 자라는 계절이 아니고 금왕절이기 때문에 정임합이 잘 안 이루어지죠. 이때는 이 정임합은 나한테 쓸모가 없는 합이 되기 때문에 좀 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정임합이 돼 가지고 좀 생각이 좀 음란하고 좀 천하고 이제 그런 명이 있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뭐 해토 뭐 술토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이렇게 개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배우자 이혼하는 운인데, 요 해가 되면 요 해묘 목국이 더 강해지니까는 목국대에서 여기서부터 이혼녀가 된 그런 사주를 하겠습니다. 임수가 이제 미월에 태어난, 이제 미월이니까는 이제 조우가 반드시 문제가 되는 계절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지가 사, 오, 미 이렇게 하면 방합이죠. 그 다음에 오, 미, 수 이렇게 되면은 여기 또 전부 다 정화가 있죠. 그래서 화기가 거의 화국을 이제 이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조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을목은 이제 좌우지간에 이제 경금도 있고 해가지고 뭐 일단은 꽃은 피었죠. 미월 꽃밭도 있고 사중에 병화도 있고, 을목은 이제 반드시 병화를 봐야 꽃을 피운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요 미월 꽃밭이라 이 여명은 좀 사치스럽고 바람기도 있고 그런 좀 소지가 있죠. 바람기. 근데 이 한여름에 이렇게 지지가 뜨거우니까는 경금이 있는데 이 뿌리가 조토는 금생수가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토생금도 잘 안 되고, 이게 토생금이 되면 토생금 금생수 해가지고 좀 격이 좋아졌을 텐데, 이게 조토라서 경금이 그냥 마른 바위에 불과해가지고 금생수가 제대로 안 된다고 이제 보면은 이 개수를 용신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조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일간이 비겁을 용신으로 쓰면 천한명에다가 그 다음에 후차나 첩여명이 된다 그랬죠. 모든 일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첩여명 이제 과부가 된 것입니다. 다만 여기 이제 꽃은 일단 피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하겠습니다. 그럼 언제쯤 이제 과부가 되느냐, 이렇게 보면은 정의 대운이 오면은 이렇게 정임합을 자꾸 하려고 그러죠. 이때 이제 바람이 나서 이때 무토운에 이혼한 사주가 되겠고, 나중에 요 축토운이 오면은 요 충술미 해가지고 또 삼형살이 있어가지고 저때도 또 한번 가야 되는 그런 명조가 되겠습니다. 팔대운이네요. 자,
이 임수는 축월에 태어났죠. 축월. 축월은 또 여기 조우가 문제되는 계절이죠. 그러니까는 인계수는 겨울에 너무 추워서 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얼면 안 되고 얼면은 자기 역할을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또 보면은 수가 하는 일이 목을 봐가지고 나무를 기르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 임수가 이제 강해가지고 뭐 무기토가 필요해가지고 뭐 댐을 만든다든가 해야 되는데 예,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일단은 임수가 기토를 보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임자 뭐 경자 해가지고 약간 축월 경금도 뿌리를 내리고 해가지고 요 전반기 요 자축 요까지는 이 임수가 좀 센 계절이에요. 그래서 이 기토가 남편인데 이 남편이 좀 무능력하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임수는 또 기토를 별로 좋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 유대원에 가서 이제 한번 이혼한 이제 명조가 되겠고 다만 이제 임수는 겨울에 무토나 술토만 있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다 그랬어요. 요걸로 이제 조우가 되면서 임수도 막 흘러가는 걸 갖다가 어느 정도 조금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이 술토 때문에. 이 술토가 없었으면은 이 사주는 뭐 빌어먹을 사주가 되는데 여기 전반기는 좀 이제 그 물이 얼었기 때문에 원 땅에다가 그래서 이제 좀 역할이 안 돼가지고 이제 초반 청년기까지는 좀 고생을 좀 하겠으나 술토 여기 이후로 들어오면은 좀 좋아지는 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개수론 이제 개수의 이제 의무를 보면은 무조건 이제 개수는 이제 갑을목을 잘 기르면 되고요. 두 번째 물이 많으면은 무기토가 필요하겠죠. 임수나 개수나 물이 많으면 물은 흘러가는 게 이제 본연의 의무고 그래서 이제 흘러가버리면은 이제 개수가 이제 자기 멋대로 자기 인생 막 사는 거죠. 어떤 관의 제약이 없고 그러면은 그래서 요런 여기 물이 많아서 흘러가버리면은 이때도 이제 과부가 되는 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조우로 이제 물이 많은 무기토로 가둬서 이제 저수지. 그 다음에 이제 조우. 여름에 이제 더울 때에는 이제 조우로도 쓰이죠. 이런 의무가 있다 하겠고요. 그래서 개수가 인월에 이렇게 되면은 일간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요 지지도 병화에 이제 인호가 있어가지고 지지도 강하고 그럼 뭐 보통 일반 사주에서는 이걸 신강재관 그래가지고 자 신강하면은 이제 식재관을 모두 이제 용신으로 쓸 수 있으니까는 이제 이게 좋은 사주라 그러는데 그다음에 이제 신강 재도 강하고 하면은 강한 이제 일간이 이제 재를 재도 강하니까 강한 재를 이렇게 내가 채가지고 내가 이제 재물복이 있는 이런 사주가 돼야 되는데.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얘기했다시피 이 경신금은 그 인월에는 우박설이라 그랬죠. 우박. 그래서 우박. 여기 병화가 있으니까는 더 물이 보태지는 거죠. 개해나 개해 이게 두 가지가 되면은 개해는 이게 하루 종일 내리는 비라 그랬죠. 하루 종일. 근데 하나도 아니고 둘 정도 되면은 얼마 전에 우리가 지금 뭐 요새 그 상하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비를 뿌리고 있잖아요. 그죠? 연일. 그래서 그 많은 비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많은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형국이에요. 개해가. 개해가 그 하나만 해도 그런데 두 개씩이나 되니까는 이게 엄청 많은 물이 돼 가지고 흘러가려고 하죠. 많은 물이 돼서 흘러가려고 하고 또 여기 이렇게 보면 인의 합이라고 돼 있고 인의 파라고도 하는데 자 이게 합이냐 파냐 요것도 구분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나만 했을 때는 이게 그 인의 합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 오화도 있고 하니까는 근데 이게 해가 두 개가 돼 버리면은 이때는 합이 아니고 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인월은 아직까지 한기가 남아있는 계절이라서 임목이 냉해를 입었다고 보는 거죠. 냉해. 냉해를 입어서 임목.
개수가 이제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목이 나타나면 목을 길러야 되는데 목이 썩어버렸죠. 그래서 아주 흉한 거고 여기 이제 애해 우리 보통 두 자가 옆에 쌍으로 있으면 이렇게 자형이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자형에는 유유 그 다음에 오오 이렇게 있잖아요. 해해 자형은 이게 물이 너무 많죠. 그래서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이제 흘러가려고 하니까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진지는 이 많은 물을 갖다가 가두어둘 수 있는데 하나만 해도 충분한데 또 하나가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두려고 해서 욕심이 많다는 거죠. 하나만 해도 충분한데 이제 그래서 자형이고 유유는 요거는 칼날로 비유되죠. 칼날 나무를 기르는데 이제 인유하면은 이제 양인도 되지만 인유 원진도 되지만 이제 비인살 그래가지고 날라다니는 칼 그래서 굉장히 흉한 건데 유유 두 개가 되면은 나무를 기를 수가 없죠. 다 잘라버리니까는 오도 이게 화가 두 개니까는 여기 오오 그러면은 이거는 불길이 엄청 센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죠. 이렇게 이게 두 자 겸용으로 이렇게 되면 굉장히 흉한데 이 사주는 물이 강하면은 더 흘러가는 힘이 강하니까는 요 해 대운에 이제 흘러가 버린 거 자기 멋대로 요 대운에 과부가 된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혼녀가 된. 자, 그다음에 개수가 이제 5월에 태어났는데 이게 지지를 보니까는 여기 갑목 이제 시상상관이라 그러는데 이제 시상상관이 되면 이제 조금 이제 사람이 좀 천명하고 이렇게 뭐 수완도 좋고 재주도 있고 이제 그런 명인데 그 다음에 이제 개미 여기 이제 갑인해 가지고 꽃도 피우고 해 가지고 개수가 여기 좀 지지 힘은 약하지만 좌우지간에 경금 임수 개수가 떠 가지고 먹고 사는 데는 음량은 어느 정도 조화가 됐다고 보고 꽃을 피웠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이제 여기 이제 꽃을 피우고 이제 미토가 있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좀 바람기가 있다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여름에 이 임수를 개수나 경금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게 뿌리가 강하면은 임수가 이제 그 조우가 필요가 없는데 예, 이거 다 뿌리가 없어가지고 좀 약하기 때문에 임수 그러니까는 모든 일간이 비겁을 용신으로 쓰면은 천한명에다가 여자는 후처나 첩의명 남자는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고용인 이런 이제 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과부사주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주니까는 관이 목이 이제 강한 여기 무토운에 목에 파가지고 이때 이제 과부가 된 사주라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비슷한 명이죠. 똑같이 개유 임자 물이 강하고 여기도 개축개해 좀 물이 강한 편이죠.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다행히 이제 기토가 있고 여기는 토가 좀 없고 여기 지지에 이제 축토만 있을 뿐인데 여기는 천간에 있고 여기는 이제 지지에 있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보면은 임수가 해월에 겨울에 일단은 이제 개수가 기토를 본다는 의미는 조금 이제 개수는 이제 기토보다는 이제 무토를 좀 더 좋아하죠. 더군다나 개유 임자가 됐기 때문에 물이 강하기 때문에 기토는 이제 좀 관이 역량이 좀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병화가 있어가지고 이제 기토를 좀 제어를 해주니까는 안 그랬으면 이 편간이라 자기 멋대로 막 하는 그런 기질이 있었을 텐데 병화가 있어서 좀 약간 무토화됐기 때문에 제어를 해주는 그런 면은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사주는 다른 문제는 없는데 요 지지에 보면은 개수가 해야 될 일이 나무를 기르는 일인데 일단 나무가 하나도 없으니까는 나무를 논밭에 이제 아니면은 이 술을 좀 이렇게 그 토가 있어가지고 잡아주면은 댐 역할이라도 하는데 이제 이 기토가 뿌리도 없고 약하기 때문에 댐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나무라도 이제 길러야 되는데 보다시피 나무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개수는
자기 역할을 하나도 못하는 그런 사주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하는 일은 이 기토 이제 관이 있어가지고 직장이 시원찮다는 이제 의미가 있어가지고 건설 현장에서 노가다 일을 하는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여기 인중병화가 있는데 요 오화도 있고 요 올해 아마 이제 그 배우자하고 이제 이별한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개축해에서 병화가 있고 여기는 갑목이 있는데 이게 좌우충이 됐죠. 좌우충. 그래서 병화도 바로 이렇게 개수 옆에 있으면은 병화가 이제 병화 역할을 못 하고 갑목도 겨울에는 이제 임묘진 뿌리가 있어야 이게 이 다음에 다시 키울 나무가 되는데 임목 뿌리가 없으면 이제 이게 그냥 사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도 뭐 무기토가 있어가지고 이 많은 물을 좀 가두어 줄 수 있으면은 이제 좀 좋은데 그런 형편도 안 되고 갑목도 저거 뿌리가 없고 또 지지가 저렇게 축이 돼가지고 목을 기르는 사주라 할 수 없고 그나마 이제 겨울에 이렇게 병화가 떠가지고 조우라도 좀 되니까는 괜찮은데 여기 이제 신사대운 오면은 병신합이 돼버리죠. 그래서 요 운의 배우자랑 이혼한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갑목부터 개수론까지 과부 호라비가 되는 사주를 감명해 봤는데요. 이와 같이 모든 그 사주가 음양이 깨지거나 조우가 태과나 불급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음양 오행이 깨져 있는 사주는 이런 육친과의 인연이 좀 박하고 과부 호라비가 많이 나오는 사주가 되겠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